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요 윈도우 무비메이커는 좀 특이하게 오디오를 이제 바로 추가할 수 없고요. 뭐 제목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그러니까 비디오 트랙이 있어야지만 그 밑으로 이제 오디오 트랙을 연장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아예 지금 음악 추가 그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뭐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이미지를 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음악 추가가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음악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신 오디오가 불러지죠. 지금 요걸 만약에 그냥 음악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비디오 추가를 하지 마시고 그냥 제목 같은 거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럼 글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 글씨가 나오는데, 요 글씨 같은 경우 그냥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검은 화면에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요 편집에서 요 길이를 이제 뭐요 오디오만큼 뭐한 40초면 입력을 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40초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오죠. 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이상 있는 건 아니고요. 무비메이커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